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플라워 케이크 센터피스 제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프로 다이어터다. 하지만 생일에 케이크는 꼭 있어야겠다 라는 분들에게 이렇게 빵으로 된 케이크보다는 꽃으로 된 케이크를 선물해 주시면 아주 좋아하시겠죠? 오늘 영상에서도 플로럴 폼 세팅하는 것부터 꽃 꽂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장식하는 방법까지 모두 담아봤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플로럴 폼 두 장을 겹쳐서 동그랗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케이크 모양이 될 수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른 플로럴 폼은 물에 담가서 적셔주시고요. 두 개의 폼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중간에 가지를 꽂아서 꽉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제 완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꽃꽂이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케이크의 옆면은 옆란으로 깔끔하게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철사를 U핀으로 자르셔서요. 옆란을 고정시켜 줄 건데요. 옆란의 줄기는 잘라버리시고 매끈한 잎사귀만 가지고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란 끝부분에 U핀으로 만든 지철사를 꽂아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반대편 끝부분에 꽂기 전에 두 번째 옆란을 겹쳐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꽂아주시면은 두 개의 옆란이 한꺼번에 고정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옆란도 넣어주고 두 번째 옆란 끝부분에 U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옆란의 끝까지 U핀 처리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옆면이 완성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로 케이크 윗부분에 생크림 얹어주듯이 흰 색깔 수국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먼저 수국을 자잘하게 짧게 미리 다 잘라놨어요. 위에 꽂아주실 건데요. 윗면의 면적을 1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 70% 정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30%에는 다른 꽃을 꽂아서 장식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띄엄띄엄 꽂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먼저 옆란이랑 맞닿아 있는 외곽 부분을 쫙 한 바퀴 돌려서 꽂아주시고 난 뒤 중간중간 중심 부분을 꽂아주시면 돼요. 높이는 거의 일정하게 살짝의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느낌으로 아 내가 생크림을 발라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훨씬 손쉽게 꽂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국을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서 꽂는 경우에는 수국의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손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수국을 아기 다루듯이 아주 조심조심 싹 꽂아주시면은 부러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생크림 얹듯이 위에 부분이 아주 하얗게 예쁘게 꽂아졌네요. 자, 세 번째 단계 리시안셔스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안셔스는 지금 꽂았던 수국보다 아주 살짝은 높게 꽂아도 좋아요.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아 내가 생크림 케이크 위에 청포도를 얹어놓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꽂을 꽃은 약간 자줏빛의 리시안셔스예요. 이때는 내가 아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를 얹고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느낌은 그렇고 실제적으로 꽂으실 때는 그룹 을 지어가며 꽂아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띄엄띄엄 꽂아주시는 것보다는 두 개 하나, 세 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한 그룹 안에는 키가 같은 것보다는 한 개는 살짝 낮고 한 개는 살짝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주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꽃꽂이 표현이 되겠죠.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죠. 특히나 저 약간 붉은빛의 리시안셔스가 실제로 보면 정말 더 컬러감이 예뻐요. 그냥 붉은색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고급스러운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꽂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한 개는 낮게, 한 개는 높게. 높낮이가 있게 꽂아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리시안셔스를 다 꽂았어요. 그 다음에 꽂을 꽃은 블로초입니다. 불로 장생하듯이 정말 오래가는 꽃이라고 저번 꽃바구니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었죠. 군데군데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마다 채워주듯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너무 일괄적으로 같은 높이로 꽂으려고 하기보다는 살짝의 높낮이를 주면서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미 꽃을 꽂았지만 플로럴 폼이 노출되어 있는 보이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간을 집중적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꽃펴 나가고 있죠? 앞에도 꽂아주고 중간에도 꽂아주고 끝에도 꽂아주고 있습니다. 블루초를 다 꽂았으면 수국을 꽂아보도록 할 건데요. 약간 어두운 빛이 나는 그린 컬러의 수국입니다. 이 수국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약간 붉은 빛의 리시안셔스와 밝은 흰색으로 가면서의 색상 조화가 살짝 조금 더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컬러에 연결감을 줄 수 있게 꽂아준 거예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훨씬 더 색감이 딱 봤었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죠? 수국을 꽂고 난 이후에는 긴 선이 아름다운 서류화를 꽂아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후 꽃 사이사이 다북수국을 꽂아서 조금 더 풀이 주는 자연스러움을 추가해 줬어요. 자, 플라워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케이크 윗면에 초를 꽂아주시면 돼요. 일반 케이크 위에 초 꽂는 거와 똑같이 꽂아주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던 순간이죠. 초에 불을 붙이고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시고 우리 생일이신 분들은 눈 감고 소원 비시고 그 다음에 소원 다 비셨으면 후 불어주시면 되겠죠. 오늘 만들어 본 플라워 케이크 어떠셨나요? 우리 생일 파티용으로도 아주 좋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초 없이 테이블의 센터피스 작품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멋스럽고 아름답답니다. 제가 이렇게 플라워 케이크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요. 사실 저 꽃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수익 창출이 났습니다. 짝짝짝짝짝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시청자 1000명 넘었고요. 시청시간 4000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앞에 광고도 붙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아주 더 큰 힘이 난답니다. 여러분의 알림과 좋아요, 구독이 아주아주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이었습니다.